오늘은 던지세요. 오. 무조건 던지세요. 오, 네. 예, 그렇다고 리모컨까지 집어던지면 안 되고요. 이 골프 클럽 헤드만 던지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샷. 되게 잘 던져지는 것 같나요? 네. 아, 이병현 프로는 멋진데 스윙할 때는 더 멋진 것 같아요. 아, 또더 긴장하게 만드네요. 아우, 좋아하시는데. 샷. 제가 이렇게 지금 풀스윙을 했습니다. 네. 풀스윙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풀스윙은 뭐 지금의 저와 풀스윙이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뭐 어드레스부터 뭐 팔로우 피니시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몸에서 하는 풀스윙이 있어요. 몸에서 하는 풀스윙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윙은 다 하시되 이 몸에서 특히 이 머릿속에서 하는 풀스윙은 백스윙이 올라가고 끝이에요. 아. 공 치면 끝이에요. 자. 풀스윙.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치고 나면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팔로우나 피니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 때 아, 과연 이게 공이 떠나고 난 이후의 스윙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라고도 되려 이렇게 반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팔로우는 공이 떠나고 난 이후의 스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스윙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 이 좋은 결과는 이 좋은 과정이 필수죠. 그렇죠. 네, 좋은 과정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아니, 분명히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이 팔로우는 우리가 스윙을 이 체크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문제가 나오는 그런 팔로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과정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프에서의 힘. 이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예, 너 힘 좀 빼라. 그렇죠. 힘 힘이 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걸린다고 막 하죠. 예, 그러잖아요. 네. 너 힘 좀 주지 마. 그래서 그렇다면 힘을 다 빼고 치면 뭐 이렇게 치면 죽었다 깨나도 오비 났나 있죠. 에이,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과연 파퍼를 네 번에 갈 수 있을지 40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힘을 빼는 게 뭔지.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헤드 스피드가 나려면 힘을 줘야 또 헤드 스피드가 나잖아요. 굿샷. 그렇죠. 힘을 줘야 헤드 스피드가 납니다. 그러면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가 되겠죠? 무슨 말이죠, 이거?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얘기인데 골프에 네. 딱 적용되는 그런 얘기겠죠? 네. 쉽게요. 쓸데없는 힘을 빼면 필요한 힘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쓸데없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골프에서의 쓸데없는 힘을 알아보기 전에 이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힘, 골프에서의 필요한 힘은 골프는 회전 운동이잖아요. 이 회전 운동에서 생기는 힘은 바로 원심력입니다. 네. 네, 원심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윙을 할 때 내 스윙에 원심력이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러한 스윙은 굉장히 가볍게 치면서도 멀리 나갈 수 있는 스윙. 이게 원심력이 그만큼 많이 작용을 하면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되고요. 원심력이 작용하지 못하면 정말 이 손으로만 이렇게 치게 되면 아무리 세게 치려고 해도 가볍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힘을 주고 쳐도 거리가 한계점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윙이 이 원심력이 얼마만큼 작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구간이 바로 팔로우예요. 네, 팔로우입니다. 이 팔로우는 제가 정의를 좀 내려드리면 머리가 잡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하면은 좋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 머리가 이 머리 위치가 잡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한다고 해서 이 머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머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건 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잡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갈수록 좋은 팔로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가 크면 클수록 그 스윙은 원심력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로우가 작으면요, 팔로우가 작은 스윙은 그만큼 원심력을 작용하지 못해서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러한 스윙은 이제 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손을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사실 이 원심력이라는 거는 이 원심력이라는 거는 이 힘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힘이죠. 네. 그렇죠?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이 원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원이 생기잖아요. 이런 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힘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힘이 되는데 이걸 손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원심력을 방해를 받게 돼요. 원심력을 굉장히 방해를 받게 돼서 이 헤드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팔씨름 해보셨어요? 오, 했죠. 아시죠? 네, 네. 네, 팔씨름이야말로 정말 손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팔씨름을 내가 정말 힘을 주기 위해서는 가까이 당겨야 돼요.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깝게 당기 이렇게 멀리 있으면 힘 주기가 힘듭니다. 이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손에 힘을 주게 되면요, 오른손 가지고만 힘을 주고 내가 스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힘을 더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자꾸 당겨지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뻗어지는 그 원심력의 힘이 방해를 받게 돼요. 자꾸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약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원심력이 강한 스윙은 그만큼 쭉쭉 길게 뻗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헤드가 바깥쪽으로 멀리 나가려고 하겠죠. 멀리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 원심력을 가지고 하는 스윙을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팔이 뻗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손목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손목이 자유자재로 꺾여야 됩니다. 팔이 뻗어져야 되고 손목이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꺾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의 스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이런 스윙의 느낌이 나오죠. 그런데 손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손목은 굳어 있고 팔이 먼저 접히게 돼요. 약간 이런 형태의 느낌의 스윙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스윙이? 네. 뻣뻣해 보여요. 뻣뻣해 보이죠. 네. 이 팔로우는 이 헤드는 계속 이 진행을 하게 되죠. 피니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넘어갈 때 이 꺾이는 부분이 이 팔보다 항상 손목이 먼저 꺾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뻗어져 있는 팔보다 손목이 먼저 꺾이면서 피니시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손목이 안 꺾이고 팔이 먼저 접히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손을 많이 쓰면은 이런 팔로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 때 이렇게 이런 분들 모양 많이 보시죠? 네, 치키닝이라고 하죠. 네, 치키닝이라고 하죠. 이 치키닝도 팔이 근본적인 문제는 팔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치키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나는 아무리 스윙을 할 때 공을 이거를 팔로우를 길게 한다고 해도 막상 찍어 보면은 이렇게 접혀 있어요. 네.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져요. 그것 또한 이게 손이 작용을 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공을 치고 임팩트 순간에 오른손을 한번 탁 놔보세요. 자, 공을 치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치시면은 이 왼팔이 안 뻗어질래야 안 뻗어질 수가 없습니다. 뻗어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자, 다시 치는 순간 놓으면은 자, 이렇게 팔이 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오른손이 또 다시 개입을 하게 되면 또 구부러지게 되죠. 예, 이것만 봐도요.
오른손의 역할이니까 왼팔이 구부러지는 게 왼손이 당겨서 이 왼손의 힘에 의해서 이 왼손의 역할에 의해서 이 왼팔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왼팔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오른손의 힘에 의해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이렇게 왼팔이 구부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왼팔이 아니고 왼팔의 역할이 아니고 오른팔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왼팔이 구부려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